이게 전혀 팬더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허무싱싱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내가 팬더한테 바란다면 이런 밸런스와 이런 사운드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저는 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 기어 타임즈. 네, 1967 해비랠릭입니다. 네, 우리가 커스텀샵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거시일까요? 아니면 성능일까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보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거시와 성능. 선생님은 커스텀샵 사면서 뭘 바라시나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하는. 그러니까 레거시네요. 예, 그 있는 그대로. 그 전통을 사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은총 씨는 지금 뭐잘 모르시는 상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커스텀샵에 바랬던 것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빈티지 기타, 그러니까 뭐 아는 형이 갖고 있대더라. 오리지널 이런 걸못 사니까 MBS라든가 이제 커스텀샵을 통해서 뭔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레거시를 갖고 싶은, 아니면 어떤 환상을 품고 이제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접근하기 좋았던 이제 꿈의 기타의 라인업이죠. 그리고 이 딱지가 붙은 이 포스. 근데 요즘에는 커스텀샵을 보면 레거시를 가는 것도 가는 건데, 뭔데? 너무 가가지고, 너무 너무 가서 이게 뭐 썩기 직전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게 예전에 이런 게 존재했었나? 라는 약간 좀 헷갈리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리지널 60년대, 50년대 팬더를, 60년대 팬더는 제가 직접 소유도 했었고, 이제 우리가 뭐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면 이제 볼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된거 없어요. 본 멀쩡해요.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멀쩡해. 한국이 유독 뭐 랠릭을 좀더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이제 만약에 커스텀샵을 산다면은 그냥 레거시와 디자인일 것 같아요. 디자인. 왜냐면 우리 이제 뭐늘 얘기하지만 지금 400, 한 3, 400대에서도 성능에 있어서는 이미 뭐 충분한 모델들이 그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녹음용과 기능만 생각을 한다면은 더 저렴한 가격에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커스텀샵을 쳤을 때 사운드 딱 쳐보면은, 와, 뭐 너무 좋다. 뭐 3, 400만원짜리보다 사운드도 더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운드가 이제 제가 맨날 좋다고 얘기하는 그 사운드는 결국은 편곡의 재료로서의 사운드란 말이죠. 네. 근데 얘는 그 자체, 자체의 사운드. 그 사운드가 어떤 주인공으로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너무 좋은데, 재료로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최상급 트러플을 샀다고 해서 그 트러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맛있는 파스타 위에 올려서 같이 먹고 이러면 뭐 천상의 하모니가 나겠지만, 그걸 간 다음에 트러플만 퍼먹을 건 아니잖아요. 못 먹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운드가 좋다와 재료로서 잘 묻는다는 좀 다른 네, 개념인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성을 좀 상실을 하면은 그냥 진짜 돈만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죠. 커스텀 샵은 사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9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인데요. 기존에도 67 험싱싱은 저희가 많이 했어요. 이게 근데 다 1년 동안 한 거라 2024년 1월에 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 처음 나왔을 때 에이지드 블랙 모델 79.67이었고요. 많이 나왔네. 선생님은 깁슨, 세션 기타, 팬더 그 어딘가. 은총 씨는 마이클 란더, 팬더, 마이클 란더. 저는 더 써러 드렸어요. 팬더 존서 타일러, 더더 썰어? 써러. 그리고 2월에 했던 모델이 올림픽 화이트였고요. 79.67 역시 동일하게 나왔네요. 선생님은 근지구력, 은총 씨는 팬더 범용 기타, 팬범기. 저는 팬범기 묵직하고 파워 넘치는 기타, 묵직바. 묵직바? 그리고 9월에 있었던 모델 79점이었어요. 이거는 선생님은 듀오 놀맨 토니 아이오미 사이 그 어딘가. 은총 씨는 슈퍼스트랩의 기원. 저는 애매한 게 아닙니다.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렸었고요. 전반적으로 평가들은 다 좋았네요. 다 79점대를 받았어요. 오늘은 과연 80점이 넘을 수 있을지 그것도 그래요. 귀추가 주목이 소리 됩니다. 좋겠죠, 뭐. 좋겠지, 뭐. 네, 가격은 925만 6천원. 색상은 브라이트 앰버 메탈릭입니다. 우와. 뭐 강렬하네요. 이게 또 헤비랠릭이 나오면은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선생님의 아, 프로파일링 가야죠. 시간을 또 패스할 수가 없겠죠. 이거 누가 쓰던 기타입니까?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상영 기사님 양주의 멀티플렉스관에 있는 상영 기사님 그 프로파일링 기가 막혔는데.
이거는 일단 국적이 어딜까요? 한국 거 맞아요. 아, 한국에서 쓰는가요? 네. 지금 이거를 마지막 소유주는 기타리스트가 아니에요. 오. 네. 이게 종로 어딘가에 있는 삼계탕집 그 체인점 삼계탕집 있잖아요. 그 사장님 건데. 아, 왜 그렇죠? 왜 종로죠? 이 사장님이 네. 그 낙원상가 옆에서 네. 전당포를 했었어요. 아. 전당포. 전당포를 했었는데 이 원래 주인 뮤지션은 네. 이 기타를 사갖고 연습은 안 하고 일만 했어요. 밤무대 이런 것만 했어요. 아. 그냥 일만 했어요. 그 일하고 나서 돈을 벌잖아요. 그걸 노름을 했어. 노름을 했어. 네, 갖고 패가망신해갖고 이걸 전당포에 맡겼는데 전당포에 빌어갖고 300만 달라고. 야 이거 인기도 없는 기타 대고 300을 어떻게 주냐. 아 그래도 어떻게 달라고. 너무 불쌍해갖고 300을 잡아준 거야. 전당포가 잘 안 돼. 그래갖고 전당포를 다른 업체한테 넘기는데 다 물건 갖고 가는데 이거는 너 너무 많이 받았다. 너무 많이 줬다. 해갖고, 너무 많이 줬다. 안 갖고 갔어. 아~ 그렇지. 그래갖고 아이 삼계탕집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삼계탕집에 걸어놓은 거야.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전당포가 망해서 삼계탕집 하는 거. 여기서 삼계탕의 흔적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은은하게 인삼 냄새가 나. 이게 뭐야? 이게 전당포에 오래 걸려 있어가지고 왁스 냄새랑 인삼 냄새랑 동시에 나는데 인삼만 파는 집 냄새는 아니야. 인삼만 팔면 더 세게 났을 텐데. 아, 네. 알겠습니다. 스토리 라인이 점점 탄탄해져요. 종로 인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네. 그래도 그 원래 주인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 원래 전당포에... 주인은 되게 불쌍해 보이는 밤일만한 노름꾼. 네. 근데 이 기타 노름꾼. 상태를 봐서는 밤일에서 꽤 잘 나가셨던 분인가 그러니까요. 본데.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잘 나가도 네. 도박엔 장사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했으면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까지는데 이건 다 까졌잖아요. 그냥 일만 했다는 그냥 거야. 반주면 반주, 뭐 춘곡이면 춘곡 다 한 거야. 그리고 잘하는 기타리스트였는데 이거 케이스에 넣기도 귀찮아서 알루 들고 그래서 알루. 그렇군요. 네. 그냥 이렇게 어디 아무 데나 대놓고. 자 여러분 노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잘 치는 기타리스트가 그러니까. 한 순간에 패가망신하고 이게 삼계탕집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네, 아깝습니다. 안타까운, 안타까운 소식 잘 들어왔습니다. 기타네요. 아 오늘도 뭐 프로파일링은 뭐 역시나 최고였습니다. 만족하셨습니까? 디테일이 아네 그럼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디테일이 점점 좋아져요. 인삼냄새. 아, 그래도 흡연자는 아니었나 보다. 흡연자는 아니었나 네, 알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뒤뚤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운드 쿼터손 메이플 넥에 유고 스타일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일반 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점보, 6100 프렛에 펜더 쇼버커 지브라 하나 달려있고요. 그리고 펜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FET64, FET64 스트랩 픽업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 브라이템버 메탈릭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건 쿼터손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이건 백, 제대로 100% 쿼터손입니다. 백터손. 백터손. 자글자글 이게 지금 험버커에서 주는 그 끝에서 살짝 그 말리는 거 그죠 그죠 네. 말리고 지글지글 자기혼자 네. 끓고 있는 소리 매력적입니다. 네. 괜찮은데요? 험버커랑 싱글이랑 섞인 것도
합니다만 은총 씨가 전당포 블루스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자체로 보면 진짜 참 좋네요. 이게 그때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마샬로 바꿨어. 이 사람이 전 장르를 연주했기 때문에 소리가 다 열려 그렇죠. 아, 좋네요. 좋았어. 야.
좋습니다. 저는 앞에 그 인트로 때 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게 전혀 팬더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험싱싱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내가 팬더한테 바란다면 이런 밸런스와 이런 사운드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저는 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참 좋네요 기타가. 그 그동안 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있고요. 네, 뭐 저희가 뭐 아까 뭐 생트러플 퍼먹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드려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료로서도 충분히 잘 묻힐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타예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강렬한 험버커, 섬세한 싱글, 커스텀샵의 세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강렬한 험버커, 섬세한 싱글, 커스텀샵의 세계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 네. 그 제가 뭐 한 줄평 중에 그 슈퍼스트랫의 기원이라고 이제 준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팬더의를 계속 개조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레거시 이렇게 이것 또한 레거시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애매한 게 아닙니다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 주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조연도 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주조연이 다 되는 만능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 줄평 다 들어봤고요.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고요. 연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은 79. 그리고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평균은 79.33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비해서 뭐 79.33인데 뭐 79.67, 79, 79.33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오늘 6, 7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깁슨으로 넘어갑니다. 깁슨은 USA 300만원 후반대 모델이 하나 있고요. 깁슨 커스텀샵 600만원 후반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뭐 팬더 깁슨으로 대동단결이네요. 네, 선생님 티셔츠는 사실 그걸 위해서 입고 오신 거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깁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Everyday Gear Times.